신기해요. 아 이제 얼굴 들어봐. 안 지워져 이거. 닮았어요 진짜? 닮았다 이거 안 지워져. 너무 닮았어요. 너무 닮으셨어요. 방수야. 아버지보다 더 닮았다. 너무 쑥스러워. 똑같다. 정말. 진짜. 내가 둘 다 너무. 아 난 옆에 있는데 못 봤는데 얼핏 보면 미칠 것 같아요. 나 그쪽 기분 알겠어. 저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. 초등학생 때부터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. 야, 광수가. 야, 진짜 너 나이 들면 그냥 형님하고 똑같겠다, 그래. 진짜. 정말로. 자,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. 예. 아, 근데 전서민은 누가 있을까요? 네. 저 되게 많아요, 얼굴이. 네. 손녀 씨도 닮고, 정윤. 아, 정윤이 씨도 엄청 닮았어. 아, 정윤이 씨가 나왔나? 정유미, 정유미. 정유미, 정유미. 그립다 말라면 그대 한민관형이다! 민관형! 야! 닮았다! 야, 닮았다! 닮았다! 야, 닮았다! 있어! 닮았다! 닮았다! 아니, 제가 한 5년 전부터 진짜 많이 도망 다니려고 했거든요, 여자 한민관에서. 잡혔네, 오늘 잡혔네. 아, 예. 닮았어요. 아니, 조승실 왜 한민관에서 닮았던 얘기? 그러니까 제가 한 게, 제가 드라마 출연했을 때 네티즌 분들이 전소민 한민관 닮았다고 해서 아. 연관 검색어에 전소민, 한민관, 한민관, 전소민 막 이렇게 엄청 떴었어요. 아, 네. 네. 그때부터 별명이 오로라 왕자라고. 네. 그때부터 별명이 오로라 왕자라고. 네. 저한테 부르더라고요. 그때 제가 또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덜 나갈 때여서 또 더 마르고 하니까 더 약간 비슷한.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오로라 공주와 오로라 왕자가 아 이렇게 만나셨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저 정혁이 네. 뭐 이렇게 많이 닮진 않아도 오늘 즐겁나 봐요. 이렇게 많이 닮진 않아도 오늘 즐겁나 봐요. 형 즐겨요 즐겨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편안하게 인터뷰를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편하게 하세요. 게스트 근황 토크의 전문 MC죠. 네. 우리 유세적 씨에게 아 제가 해요? 이거 넘기고요. 저희 좀 쉴게요. 못 먹었네 씨. 아 제가 해요? 네. 지금까지 저와 윤덕정이에요. 우리 잠깐 저에게 네네네 근황 토크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. 아 일단 저 조우종 씨 네, 예.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.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지석진 씨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죠? 아 데뷔할 때부터 예, 예 많이 들었어요. 네. 우종 씨도 좀 그렇게. 닮았다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? 저는 사실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 박신양 씨. 아 있네. 박신양 목소리 되잖아요. 네, 네. 돼요. 박신양 씨 오랜만에 좀 해주시지.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뭘 잘 할 줄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떨립니다. 애기야, 아들 사줄게 같이 놀자. 비슷해, 비슷해. 요거를 지석진 씨도 될 거예요. 나 안 돼, 안 돼. 얼굴 비슷한 사람들 목소리 돼요. 애기야, 내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우종이 나와서 좀 떨린다. 이건 영감님 아니에요, 영감님? 약간 할머니 느낌인데? 애니야, 애니야 좀 떨린다. 다음은 저 서지석 씨. 네네. 본인 스스로 자꾸